요거는 요런 포물선이 있어. 거기에 직사각형 하나를 내줬지. 근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 말뜻은 막 변하는 거예요. 막 변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클 때가 언제가 되는가를 찾는 거야. 제일 클 때가 언제가 되는가. 이해되나? 그럼 변하니까 변하는 것들은 변수를 써야 돼, 변수를. 그래서 요 C점의 좌표를 뭐라 그러냐면 A, C점의 좌표를. C점의 좌표를 A, 이렇게 두면 그러면 Y좌표는 X좌표가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Y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다. 라고 됐어요. 그치?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잘 된다. 근데 요 A는 어디냐면 요 점의 X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점은 어디서 움직이느냐면 이 점은 요 위에서 움직였지, 요 위에서. 요까지 움직였지. 근데 요게 지금 Y가 0 되는 게 풀마이잖아. 요게 지금 Y 값이, X 값이 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요 A는 0과 2 사이에 있다. 요것도 받들이면 안 돼. A가 0과 2 사이에 있다. 자, 이제는 이 사각형의 둘레인데, 먼저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A. 그렇지. 그럼 가로 길이가 2A가 되겠지. 자, 세로 길이는, 이 길이는 이 점의 Y좌표랑 같네. 지금 양수니까 그냥 좌표가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이 가로 세로를 둘. 다시 2를 더 곱해주면 요게 둘레겠지. 이 둘레를 FA다 라고 하자. 둘레를 FA다.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인데 0에서 A는 2다. 요거하고는 문제가 같아. 2차식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대칭축이 1이지. 자, 위로 볼록한데 대칭축이 1이 되는 요런 거예요. A가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A는 0부터 2까지만 움직여요. 0에서부터 2까지.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되면 최대값은 xa가 1일 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a 대신에 1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최대값이 됩니다.